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키가 저도 한강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떨려. 첫 번째보다는 좀 덜 떨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되게 긴장돼요. 저랑 이렇게 공감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그래도 165 정도. 안녕하세요. 저는 김동우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전현지라고 합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. 집에 계시는 거랑 아니면 돌아다니시는 거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 편이세요? 저는 돌아다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주로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? 그냥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카페? 주변에 카페에 가서 책 읽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좋아해요. 제가 집에 있는 거를 별로가 아니라 아예 안 좋아하는 편이어서. 혹시 혈액형이 뭐예요? 저 A형이요. 아, A형 같다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? 아니요, 저 사람들이 제 혈액형 잘 못 맞추세요. 아, 진짜요? 네. 뭔가 A형 안 같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. 그냥 A형이구나. 근데 의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선호하는 혈액형은 없는데 B형 남자는 나쁜 남자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시간 나면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요. 맛집 찾아다니는 거 진짜 좋아해요. 그럼 동우 씨 취미는 뭐예요? 되게 일단 운동을 하러 다니는 편이고 그다음에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.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약간 추리 스릴러? 약간 이런 거 좀 영화 보면서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영화는 보통 누구랑 보러 가요? 영화 웬만하면은 거의 혼자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집 앞에 영화관이 있어서 네, 혼자 자주 보러 다녀요. 맛집 찾아다니시면서 먹는 거 좋아하시나요? 엄청 좋아해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네.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면 저한테 막 맛집 물어보고 네. 그러는 것 같아요. 먹는 거 너무 좋아요. 아, 그래요? 술자리 좋아하시나요? 저 술자리 좋아해요. 술은 네. 막 찾아서 마시지는 않는데 네. 술자리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동우 씨는 술 좋아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주사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. 자, 일단 술은 좋아하는 편인데 되게 최대한 안 먹으려고 많이 자제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주사는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업돼가지고 조금 술 들어가면 좀 업돼가지고 약간 말이 많아지고 그런 편?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술자리 자주 안 가다 보면 네. 그러니까 애들 볼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쵸. 그런 거 좀 힘들지 않아요? 이렇게 아예 안 가지는 않고 그냥 집을 그냥 같이 갔다가 집을 조금 제가 더 일찍 가는 편이에요. 아, 근데 저 같이 놀다 보면 집 들어가기 싫던데. 신기하다. 그게 힘들죠. 그게 제일 힘들죠. 이렇게 술자리에 오래오래 같이 있는 거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. 근데 저는 이렇게 매번 그렇게 오래오래 있는 거는 좀 별로 이렇게. 아, 그럼 재미없어요. 연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? 저는 대화가 잘 통해서 네. 좀 이것저것 공유하고 네. 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아...
동우 씨는 이성을 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외적으로는 제가 키가 되게 큰 편이어서 키가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, 그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약간 활발하고 약간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약간 말이 잘 통하는 사람? 약간 그냥 소소하게 그냥 이야기 나누고 이런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외적 취향이 혹시 뚜렷한 편이에요? 아까 막 무조건 뭐 몇은 넘어야 돼 이런 거는 없는데,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저 키가 160이에요. 아, 160이세요? 네, 그래서 아마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키가 네. 좀 크신 편이라 네. 어릴 적부터 막 엄마 아빠가 막 아 왜 너만 작냐고 엄청 많이 그러셨거든요. 그래가지고 스스로 되게 이성적인 편인 것 같아요? 아니면 되게 감성적인 편인 것 같아요? 아, 저는 되게 이성적인 편이에요. 제 감성에 어떻게 치우쳐가지고 판단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저는 되게 이성적인 편이에요. 저는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한 편이라 그 상대방도 감정적이면 그거를 누구도 서로 의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는 편이 관계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.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스케줄을 비우고 보통 남자친구를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면 네. 어떤 데이트를 하는 걸 좋아하세요? 약간 소소하게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를 원래 좋아하는 편이라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좀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니면 한강 같은 데 놀러 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약간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도 한강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. 아, 그러세요?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적극적이신 편인가요? 만나게 된 시작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네. 뭔가 이렇게 소개팅이라든지 그런 자리는 적극적으로 표시를 하는 편인데 서로 마음에 드는데 네, 이렇게 뭐 막 재지 않고 막 밀당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아, 저는 제가 마음에 들면 되게 적극적인 편이에요. 처음 만나서 마음에 들면 그날 사귈 수 있나요?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아, 이 사람은 진짜 놓치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날 바로 만나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그래 본 적은 없어서. 그건 되게 좋았어요. 근데 동우 씨랑 뒤로 갈수록 제가 움직이지 않은 데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서 떨려요. 막상 얼굴 마주하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얼굴 마주하니까 무슨 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, 그쵸? 네. 원래 말이 별로 없으신 편? 저요? 제가 처음 본 사람 좀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. 아, 네. 네. 말문이 막힌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쉬운데. 이번에도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았는데 그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는 않는 느낌이었어요. 뭔가
아까 목소리 딱 들었을 때부터 뭔가 약간 조그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첫인상? 키가 크다 막 무겁고 남자답고 막 엄청 오빠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냥 마주했을 때는 그냥 막 엄청 오빠 같다 막 이런 느낌의 인상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설레는 게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귀여운 동생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